안녕하세요. JP박스의 JP입니다. 스니커 매니아들 중에서도 특히나 대한민국 스니커 매니아들과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G드래곤의 신발 나이키 피스 마이너스 1 에어포스 1. 히마온 포스 1.0과 2.0의 대박 성공 이후에 루머로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올 연말 나이키가 특별히 G드래곤 협업을 통한 완전히 새로운 신발을 발매할 것이며 그 이름은 GD 권지용의 권과 나이키의 대표적 슬로건 Just Do It의 둘을 합친 권도 1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도라는 이름의 그 신발의 모티브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인 태권도화에서 가져올 것이라는 소문이 많았으며 타카이 LD 와플과 비슷한 목업 사진이 나돌기도 하고 연말에 180불에 발매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해 스니커 매니아들과 GD팬들의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바로 오늘 G드래곤 본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권도원의 모습으로 보이는 나이키 스니커 사진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업로드된 사진은 효과로 인해 왜곡이 있지만 일단 신발에 나이키 수호시와 피스마이너스원 브랜딩 마크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새롭게 선보이는 GD 나이키 협업 신발은 맞는 것 같고요. 컬러는 단색으로 그레이와 화이트 두 가지 컬러로 보이며 제가 봤을 때 태권도화보다는 윙팁 구두나 로퍼 느낌의 골프화 느낌이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신발의 곳곳에서 우리가 구두나 당마워커 등에서 볼 수 있는 펀칭홀 패턴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끈을 가릴 수 있는 덮개와 그 위에 새겨진 피마원 스탬핑인데요. 이 디테일은 굳이 끼워 넣으면 보통 끈이 없는 태권도화와 비슷한 디테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골프화의 느낌이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볼 또 다른 디테일은 아웃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화 기반의 나이키 패션 일상화의 경우 아웃솔에 접지를 위한 패턴을 넣기 마련인데 이 신발의 경우 구두처럼 아웃솔의 바닥이 매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힐 쪽에만 피마원의 데이지 패턴을 넣어준 모습입니다. 힐이 보이는 또 다른 사진을 보면 힐컵에는 피마원의 데이지 마크가 자수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으며 미드솔의 높이도 에어포스 1 이상으로 좀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GD가 올린 사진에 이 신발이 우리가 기다리는 권도원의 프로토타입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신발의 나이키 수호시와 피마원 데이지로 보아 분명 곧 새로운 나이키 피마원 스니커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봐오던 에어포스나 블레이저, 덩크 같은 기존 나이키 신발의 디자이너의 디테일이 들어간 콜라보가 아닌 본인이 신발의 쉐입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나이키 수시를 넣는 형태의 대박 콜라보는 최근에도 피오갓의 제리 로렌조의 에어피오갓 말고는 없었던 만큼 더욱 기대가 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의 반응을 보면 피마원이 아닌 다른 신발? 뭐지? 앨범은 언제 내냐? 권도원인 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피마원 포스 이상의 글로벌한 성공으로 한국의 아티스트가 나이키에서 일본의 후지와라이로시 이상의 영향을 주는 모습을 상상하며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GD 나이키의 새로운 스니커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JP박스의 JP였습니다. 감사합니다.